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서 와요. 저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네. 어머니 뭐 하시길래? 야. 아이고. 그럼 사진 찍으면 뭐 어찌 한다. 예, 말씀 들으러 왔어요. 사진을 찍으라게. 예, 어머니. 말할 때 어머니 없어갖고 이래. 우리 할매는 슬하에 5남매를 두셨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고 좋게 농사 지어갖고 자석들 먹이는 재미로 살으신답니다. 아니 그래야지. 어머니가 많이 좋은 놈 먹고 자석들은 여기까지 지금 물잔 넘죠. 어머니는 많이 살아서 오늘 나쁜 거 먹더라도 자석들은 좋은 놈 줘야지. 하여튼간에 우리 어매들은 그저 물잔 것은 당신들 몫이고 좋은 것은 한나라도 더 자석들한테 챙겨주려는 그런 따순 마음으로 살으셔요. 여기까지 껌쟁거리면 지가나 젊어서는 지가 무엇인지도 몰랐지. 그렇게 일을 해도 일할 줄 알았으면 애기지. 일할 줄 알았으면 애기지. 늙어서 아플 줄 알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돈 없으면 죽을 줄 알고 한 입이라도 벌어 쓴다고. 내야 자석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희야 쓰겠다는 그 마음으로 버티셨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 엄니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찌고 살아보고 싶으세요? 아, 그 욕심 부려봤자 못하고서 내 몸뚱이가 말을 안 들었네. 모든 거 다 하고 잡지만 몸뚱이가 말 안 듣게 할 수 없어. 어째 우리 어머님은 이제 애들 덕 안 받으려 그러세요? 다 지금도 고생하고 돈 번다고 고생하고 사는데. 아그들이 다 많이 도와준 게라고 살지. 감사합다. 내가 내 자석이라도 감사하더라. 전화도 자주 하고. 내야 자석들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랐고 내 한 몸땡이 바쳐서 온갖 고생받아 않고 살아오신 우리 엄니들. 그 세월 속으로 시방 마실 갑니다. 그야말로 논에 황금 물결이 찰랑찰랑 하던 거이 엊그제 같은디 벌써 가실이 끝나간 갑네요. 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난 눈이 잘 안 되니까 우리를 잘 몰라요. 예. 예. 눈이 잘 안 되니까 어디서 하겠는데라.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나는 몰라요. 사람을 잘 모르게라. 사람 안 보이고 이거 벗은 보이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흑암께 베이지에 베인다오? 우리 부천떡은 젊어서부터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러는 거이 몸에 배갖고 80 낸 거서도 요라고 꼬물아끼린 거이 속 편으시답니다. 사람이 뱉을 때야 사람이 좋아라. 뭐든지 뱉을 때야 좋게라. 곡식들도 뱉어보고 그다음에 예, 곡식들도 뱉어 봐야 좋지. 비만 오면 뭐 노래 비어갖고 뭐 해먹은 것이 없어요. 젊었을 적에는 참말로 일도 징하게 오셨는데요. 그나마 시어른들이 좋으셔갖고 오신도신 사는 맛은 있었더랍니다. 어른 모시고 산디 그럼 마음껏 정신 다 낫겠지요. 나도 그러고 살았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거기여라. 며느리하고 그러고 살다 돌아가신 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벌나간다. 나는 꽉 못 쓰고 있다가 돌아가셨지라. 옛날에 시집살이 됐을 건데요. 난 시집살이 안 해봤어. 워낙 우리 어머니가 좋은 때라 시집살이 안 했더라. 자, 시어머니
날마당 나는 너한테 뭔 일 있다냐? 밥 먹기 안 본다냐? 걱정 마라.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큰아들. 하루에 두 번 떡떡, 한 번 떡떡. 큰아들은 지방 다니게 바빠요. 그런데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래. 혼자 있던 게 그러고 전화를 하여. 커피 한 잔 잡들라. 야? 예. 집안 내력이 그런가? 웃 어른들한테만 극지는 게 아니라 오가는 손들도 어찌거든 대접을 해야지 그냥 못 보내신답니다. 한잔 잡수시오. 잡수고 가시오. 예, 아이고. 커피는 한잔 잡수나지 뭐 잡수나 것이 예, 없어 나. 잘 마실게요. 아이고. 예, 잘 잡수시오. 나비야. 이리와, 나비야, 이리와. 이리와. 새끼네요? 예. 여기서 와갖고 이러고 가라. 우수하게 밀대요. 얼마 전에 들어와서 한꺼에 산다는 부천동네 새 식군디요. 요놈 의지로다가 적적한 마음자리를 달래신답니다. 말 못한 짐승한테 난 좋게도 좋다고 안 합디요. 이러고 이때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 믿고 저녁에만 지자로 닦아버리고 둘이 다 잘 만났더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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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어디 가자도 아들네 이제 가자도 여건 남지 어디 가도 못하겠어 이제. 나 없으면 어디로 왔겠어. 너 남친 내가 어디 안 간다 했어. 저러고 우리 아들네들이 오락에도 안 가라. 여건 남지 안 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정이 붙어서 인자는 한 식구맹이란디요. 어쩔 때는 요 갱이 키우는 재미가 자석 키우는 것만이로 쏠쏠하답니다. 오래오래 살아야지라니 나비라니. 우리 그거 긁고 어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 오래오래 살아야 되나 우리 나비나. 나 없으면 저것도 없을 것이야. 다들 그랬지요. 왔다 그 한 명이 말을 잘하더라. 예. 아이고 나비 갈게. 간다 가신다. 가신다 이제. 안녕히 가시오 그래. 언제야. 선배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베푸시는 그 정. 다 복으로 돌아올 거입니다. 부천떡 나비랑 그저 행복하시시오. 어르신 안녕하세요. 왜 다녀오셨어? 예. 어디서? 방송에 계세요? 아 네. 그래요? 말 촬영 나왔습니다. 그래? 아 이거 안 먹으세요? 와. 아이고. 아이고 40kg 되세요? 왜 지금 젊어서는 아주 이런 거 뭐 열추가 되겠는데 지금 힘들어 못해. 아따 그래도 연세에 대단하시네요. 거기서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야 농사는 사람심이 들어가야 하는 거이죠. 그래도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 손이 좋아요. 아니 근데 비가 오고 뭐라고 하면 아주 돌아보네. 저녁에 다 못 자. 어떻게 해야 정말 몸부림을 쳐주던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일도 아니겠어요. 일도 아니지. 가을하는 것이 참 오히려 심심한데 뭐. 이제는 말도 못하고 좀 있지.
자네들은 이제 모르지만. 그 험했던 농산일도 착착 해내고 짱짱 해던 시절. 이제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은 당신 묵을 것 벌기에는 시방도 끄떡 없으시답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구만요. 그러지. 우리보다 노라고 못 노라. 깜짝 놀라서 죽어버려. 없는 병도 챙겨버려. 아이가! 아시오, 일도 재미삼아 싸먹 하다 보면 세월 보내는 낙이 있지요. 이. 헤헤이, 또 곡석 걷어다가 멀리 난 뒤 마치 또 비가 오네요. 가시럴 때는 해가 쨍 해줘야 한 뒤 해필 일하네요. 두께를 오질라도 많이 심어갖고 지금 한나도 안 풀고 그대로 있는데 비 안 온다고 하면 지금 덮어갈 때 이거 안 보실 시간이 없어. 좀 시시다고 온 비 같은데. 그렇게 돼. 시골 사람들은 비 온 날이 또 노는 말 아닌가. 아이 그러죠. 세상살이 어찌게 일만 하고 산답니까. 자빠진 짐에 쉬어간다고 오늘 하루라도 잔 쉬시면 되겠네요. 밥을 때는 이렇게 뭐 면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면도가 어디가 있다 뭐. 한가 향해야 노느냐고 자빠졌대. 그럼 어디 나가려면 해야 되고. 헤이, 이혼 짐에 잔 쉬실란다고 했었더만. 너 소미기로 나오실 거마이라. 아이 어르신, 이거 쉬는 거야 아니구마이라. 다른 것은 이제 빼먹어도 소파분은 안 빼먹었어요. 내가 국물 끓여서 손이 붕붕 붕었어. 소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는 재미도 좋지만은 몸도 챙겨가면서 쉬엄쉬엄 하셔요.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 하시네요. 무시지. 갈아 놓으려고. 간지면 간이라고. 김장할 때게 다 한꺼번에 하시지. 아 우선 묵어야지. 자꾸 가기 싫은데. 아이 근데 달성떡 김치 담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허리 필 새도 없이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신대요? 뭐 소리 바람이 나. 눈물을 흘러만 이 바람 때문에 도시라 치료 하나 있는 분이. 네. 우리 달성도 가만 본 게 양념 뭐냐 해 놓으시고 이제 집 가신 법으로 오실 거마이라. 그나 열무가 영판 싫어고 좋네요. 이 집이가 가만히 멘탈없을 게 이것이라도 구르고 이제 밭에 나와서 구경도 하고 그다지라 바람도 쐬고. 여러 개 이 나이 묵더라 당신 심으로 삼게 시방도 아술 것은 없는디요. 딱 하나 영감님 빈자리가 서운하시답니다. 일만 하다가 편안한 인자장 사악하신 데 갔다 돌아가시고. 달성 양반이 보름 전에 그만 뭐냐 가셨는디요. 참 다정하시던 양반이 시름시름 하시다가 그냥 가시불더랍니다. 처음에는 뭐 치매는 생각도 안 했지라. 그래갖고 치매해갖고 요양병원에 가게 갖고.
그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 시방도 집이를 들어서면은 인자 왔는가 하실 것만 같으시다니. 떠난 사람 생각하면 좋았던 것만 기억난다고. 참말로 영감님도 효심 짚고 다정하고 그러셨더랍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못 갔으면 이렇게 저 방주 우기가 있는데 냉동 올라가는데 이렇게 범어 있는데 거기 못 가시면 이제 신양로에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막 그러겠어. 거기 못 가시면 매사에 또 착실과장이라 일평생을 책임으로 이고 지고 사르셨는디 이러고 가실 바에야 그거 다 뭔 소양일까 싶고. 나무는 이 갔다가 불이라도 떼지. 사람은 한번 가버리면 소용을 세워. 시골에는 험하게 하고 살래. 요거 하나 없지. 잘생겼다고. 좋아 멋이나. 아, 멋이든지 너 뒤도 안 서놨게 말이야 멋이야. 에이구, 하늘은 좋은 사람 뭐냐 데려가신다고. 영감님도 그래서 뭐냐 가셔버리는 겹이다 그러신답니다. 말도 못했던 게는 거기 들어감수로는 몰라 한 고작 1년 말 못했는가. 말을 못 해버려 안 해. 아이고 언제 저러고 젊었던가 모르겠어. 말씀은 없으셨어도 좋은 마음으로 가셨을 겁니다. 너무 애달아하지 말으세요. 일평생 증은 세상을 살았어도 좋은 날이 더 많더라는 우리 어르신. 나한테는 좀 굳더라도 너한테는 더 좋게 살아오셨더랍니다. 말로보다 몸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어르신들 곁에서 세상 옳게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